하지 마소! 바로 그냥! 발을 그냥 이렇게 해봐. 둘째야, 베트남은 어떻노? 이러면 알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노총각 히스테리를 부리시는 거야. 아. 아침에 이것 때문에 얘기해가지고 저랑 싸운 거야. 그리고 그때 싸우고 부산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이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죠? 1년 동안 안 봤어요. 어머님은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근데 그 이야기 너무 솔직히 그냥 올라와요. 왜요? 왜요? 굉장히 왜요? 민감한. 모르겠어요. 저 마인드는 여자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주고 싶은데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외국인자가 들어와 고생하는 거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아, 여기 오셔서 나 때문에 아니, 여기 부인이 오셔서. 고생할까 봐. 네. 아,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네, 화해합시다. 부모님께서 꼭 막내아들님께서 하시고 싶어요. 아들아, 네 어릴 때 내가 엄마 놀이도 못 했다. 내가 형님은 회비도 줘서 보내고 조끼 오진 안 했는데 너는 뭔 줄 아는 게는 조끼에서 몇 번 조끼 오고 안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네 어릴 때 학교도 애비도 저도 모남시 학교 가라고 쫓아내고 또 조끼 오면 또 쫓아내고 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 내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 책값 사주지도 않으면서 책 공부하라고 그래.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내가 니한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내 말 안 할구만. 나는 너무 니한테 한 게 없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 미워해도 좋다. 근데 아들 그렇긴 했는데도 니 아들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아들아. 우리 막내야, 아이고 나는 내한테 딸 한 가지다. 네가 나서서 엄마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나는 네 딸처럼 생각한다. 네가 너무 잘해줘서 나는 다른 사람 딸 뽑지 않다.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아들아. 우리 아들 사랑해 사랑해. 형님들이 계셔서 조금 많이 치이면서 예. 아, 죽겠다. 그래요. 어렸을 때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많이 이제 형님들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게 많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예. 아, 그 어릴 때 이제 큰 형, 작은 형은 육성 애들을 주고 옛날엔 또 방위 성금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거를 50원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성분 안 맞으니까 학교 못 가겠다고. 그럼 집에서 맞고 학교 가서 맞고. 그렇죠.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지.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그 학교에 공락금 같은 거 안 내고 이러면 때렸어요. 맞아요. 손바닥 이렇게. 그 세상에 제일 분하고 억울한. 예. 그런 시절이 어머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걸리셨어요. 항상 큰형은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줘야 되고 둘째는 줬다가 안 줬다 그랬고 너는 막내니까 큰형이 대표로 냈으니까 너는 안 내도 돼. 막 그랬던 게 막 가슴에 한이 된 거야. 네. 네. 아, 정말. 아니, 힐링 다 하면서, 아, 절대 안 울어야지 했는데. 아, 정말. 네. 집안에 괜히 모르는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께서 저기
초등학교도 졸업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 네네. 운 좋게 저기 옛날에 골드스타 있었잖아요. 네. 네네. 금성사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 취직이 되신 거예요. 아하.